그러면 이제 후위 플레이에 대해서 우선으로 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봤고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후위 플레이 우선순위도 한번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까지 다 했어.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스스로 하면 돼, 가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알려줬어, 이론적인 거는. 다 있어.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 후위 플레이에 올 수 있는 그런 종류들 배웠어요. 자, 드라이브.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원점프. 원점프는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중간으로 올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앞으로 올 수 있고요. 중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뒤로 갈 수 있어요. 뒤로 갈 때는 어떻게 발브를 했어요? 스텝 발브를 했어요. 점프로 뛰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타이밍 잡고요. 넘어가는 거 스매싱 두 군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수비 입장에서 공격하는 이 사이드로 가는 거는 커트로 잘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요거 이 종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술들이 좀 잘 안 되면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드라이브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드라이브. 또 자꾸 빼가지고 밀고 있어요. 그렇게 치지 말랬잖아. 하나. 볼 스피드를 보면 알아. 내가 쳤을 때 바로 오는 공이 있고요. 이렇게 오는 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리지 말고. 자, 어떻게 내려야 되면 이렇게 내려야 돼. 그치. 이렇게 내려가고 살짝. 그치. 이렇게 어깨. 어깨 가면서 손목이 다 들어가야 돼. 터치를 살살 쳐도 괜찮으니까 어디서 해야 돼? 살살 쳐봐, 살살. 쳐. 아유, 또 뒤야, 그거. 그것도 뒤야. 앞에서. 쳐. 빌리, 손목을 빼지 마. 그니까 안 빼도 어차피 빠져요. 그냥 앞으로 밀어봐요. 그치. 그렇게 밀어, 그냥. 빼지 마. 그렇지, 그냥 그렇게 밀어. 그 다음에 어깨 얼룸이를 했어요. 왜 걸려? 아, 딱 봐도 지금 이렇게 붙잖아, 팔이. 이렇게 붙는데 당연히 걸리지. 팔을 밀어줘야지, 자꾸. 다시. 그렇지. 아, 이거 얼마나 빨라. 아니, 엄청 빠르다니까. 아니, 쳤는데 바로 와서 아마 저도 못 받을 지경이에요. 제가 봤을 때 치면서 멈추는 게 문제야. 피니쉬를 안 해. 안 한다니까. 안 하고 치다가 멈추니까 자꾸 얘가 뭐해? 가다가? 하강하잖아. 끝까지 이런 동작 끝까지 안 한다고. 저 끝까지 안 해줘. 선명하지가 않다니까. 동작이. 그래, 얼마나 좋아. 아니, 잘해야지 칭찬을 해주지. 너무 잘했어. 당기지 말고. 얼마나 빨라. 근데 굳이 스윙이 대각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이 대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른쪽에다 두고서 대각으로 치면 어디로 가? 직선으로 가고 내가 더 나가서 치면 대각으로 가는 거야. 똑같아. 내가 뭔가 대각으로 쳤다고 해서 빨리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 따라서 스윙은 똑같지 않아요? 이것도 어디로 가요? 대각. 이것도 대각. 해봐요. 또 방금 얘기했는데 또. 왜 풀었어? 한번 그냥 말해봐.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왜 풀었는지 한번 말해봐. 높아서? 높아도 하면 되잖아. 천천히 그으면 되잖아. 높아도. 그치. 낮아도. 그렇지. 지금 또 밀려고 그래. 그래서 빌리 무거운 라켓 못 쓰는 거야. 이게 헤드 헤비가 어려워. 이거를 끌고 오기가 어렵다고. 무거우니까. 조금 차이가 커요.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 그래서 드라이브 칠 때는 라켓을 좀 짧게 잡고 치는 게 좋아요. 앞에서를 왜 드냐면 당기는 거는 앞을 못 쳐.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앞에도 치고 당기는 것도 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드라이브가 첫 번째 드라이브는 이렇게 때려서 넘어가긴 넘어갔어. 위험했어. 근데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어때? 때리기도 하고 당기기도 되잖아. 그러니까 헤드는 빨리 어디다 놔야 돼? 항상 앞쪽에다 놔야 돼. 그러니까 선수들은 아마 당기고 있어도 앞에서 치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기고 있으면 앞으로 치는 게 안 돼. 이런 연습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헤드를 자꾸 어떻게 한다? 앞으로 든다. 서브 리턴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선수도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빨리 어디서 쳐야 돼? 그렇지. 항상 위에서 먼저 나가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제가 말하는 거는 초보자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급자들의 개념에서 이런
분위기를 갖고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절대 뜨면 안 돼. 다시 정리하지만 후위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안 떠야 돼. 드라이브든 드라이브 해봐. 드라이브든 그렇지 안 떴고 원점프든 그렇지 커트든 그렇지 뭐 드롭이든 그렇지 스매싱이든 이게 다 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선수들 입장에서 너가 붙인다는 거 나랑 무조건 약속했기 때문에 전위 플레이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믿고 앞에 있을게. 이게 뭐예요? 조건이야, 조건.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데 공을 뒤에서 뜨겠죠. 조건이 아예 맞지 않는다니까. 내 파트너가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공을 안 뜨게 치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를 못할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 클리어를 치거나 길게 쳐서 양옆으로 수비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안 뜨는 거를 해야 돼요. 2순위, 안 뜨는 거 하고 멈춰봐요. 그치? 다시. 안 뜨는 게 뭐야. 안 떴잖아. 그 다음에 멈춰봐. 들어오지 말고. 그치? 들어오면은 반대쪽에서 밀리기 때문에 2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빨리 들어와서 다음 공을 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이 연속 동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뜨는 거 잘하면 뭐해? 반대쪽에서 밀리는데. 안 뜨는 거 했어. 그럼 뭐해? 해야 돼. 빨리. 떴는데. 그치. 빨리 들어와야 돼. 그쵸? 자, 원점프하고 어떻게? 그치. 이게 2순위. 이해됐어요? 3순위는 뭐야? 코스, 코스. 자, 직선 나와봐. 근데 이제 내가 들어와. 그럼 빨리 어떻게 해? 그치. 그거 왜 돌려서 쳐? 늦었잖아. 돌리니까. 바로 뭐 하랬어? 그치. 그냥 꺾어 했잖아. 떠, 안 떠? 그럼 더 어디로 들어야 돼? 더 위로 들어야지. 그치. 약해? 안 잡네. 그치. 이렇게 해서 빨리 뭐 해야 돼? 내가 직선이든 대각이든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아니, 사람이 앞에 두 명 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직선이랑 대각을 갖고 있으면 뭐 하면 돼? 빨리 붙이되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하면 돼? 틀면 되는 거. 그치.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 굳이 기계 안 줘도 돼. 그냥 이 3순위까지 일단 마칠까요? 그리고 이제 4순위가 뭐야?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세기야, 세기. 강약 조절. 세게 때려봐. 그치. 약해. 그럼 뭐 해야 돼? 이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중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게 치냐 약하게 치냐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 그치. 네 번째니까. 이거는 뭐야? 그냥 추가. 또 세면 좋고 안 되면 뭐 하면 돼? 다른 걸로 하면 돼. 물론 좋겠죠. 선수들에서 극한으로 해야 되는 선수들은 뭐 해야 돼? 세게 해야겠지만 아니어도 충분히 동호인분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이 세기로 가면은 나머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순위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후위 플레이에서 그냥 언더로 쳐보세요. 클리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축구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축구를 수비수가 공을 잡았어요, 빌리. 그러면 공을 저기 공격수한테 아무 생각 없이 빵! 그냥 차요? 아니면은 패스를 해요? 패스를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빌리가 지금 클리어를 그냥 올려버렸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수비수한테 뭐 한 거야? 아니 공격수들한테 공을 준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수비하고 있죠. 물론 수비를 잘 해야 돼. 수비를 안 할 수는 없어 축구에서. 배드민턴도 뭐야? 수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굳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을 그냥 상대방한테 아무 생각 없이 쳐낼 필요가 없다. 그럼 패스가 뭐냐? 배드민턴으로는 패스. 우리 편한테 패스. 만들어야 되잖아. 패스를 해서 이제 패스하다가 미들로 올라가서 이제 공격을 수수 쌓아야 되잖아. 뭐 해야 돼? 코스 뭐? 기술을 얘기를 해. 커트. 드롭. 그치. 이게 뭐야? 축구로 따지면 패스를 하는 거야. 그럼 해봐. 패스 해봐. 아니지. 내가 공격을 하든 우리가 공격을 하든 어쨌든 뭐 하는 거야? 공을 만들잖아. 공격권을 만드는 거야. 만들었어. 이제 봐봐. 올라왔지. 그럼 뭐야? 슛 찬스야. 슛 찬스 때 어떻게 쳐야 돼? 축구 선수들 봐봐. 공격할 때 자꾸 잡아. 잡아. 쌓아야 되는데 잡아. 잡으면 어떻게 돼? 타이밍이 늦춰.
야, 바로 쏴야지 이런 말 들어봤어? 어, 그런 것처럼. 물론 한번 접고서 쏴서 할 때도 뭔가 골이 될 때도 있지만 타이밍이랑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 타이밍이 빠르단 말이에요. 바로 뭐 해버려? 바로 쏜단 말이야. 이거랑 좀 비슷해.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자세가 안 좋은데 스매싱 빡 때려봐요. 때려봐요. 스매시 세게 때려봐. 자세가 안 좋은데 세게 때려봐 가서. 이런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수비수가 그냥 뭐야? 수비 전형에서 뭐 하는 것 같아? 상대방 골대한테 슛을 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아무 추도 않게 맞겠죠? 맞고 뭐가 될까? 공격으로 수비로 이어지겠죠? 예를 들면 때려봐. 세게 때려봐. 밀렸어. 그러면 반대쪽에서 나한테 때려봐. 때려봐. 아, 좀 잘 때려. 세게. 그냥 세게 때리면 돼. 세게 때려. 그렇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밀린단 말이야. 밀린다는 거는 수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돼요. 이게 좀 뭔가 공감이 안 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니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공격을 유지를 하려면 패스를 잘해야 돼. 그죠? 패스하다가 찬스가 왔어. 그럼 뭐 하면 돼? 때려줘야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어? 급발진해서 그냥 슛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해야 돼? 패스를 하면서 공을 끌고 다녀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그랬을 때 봐봐. 패스가 안전하니까 당해 안 당해? 패스를 안전하게 하니까 안 당하는데 그냥 사람 있는 대로 패스를 하면 어떻게 돼? 바로 당한다니까. 어, 바로 뺏겨가지고 바로 왜? 바로 골 먹힌다고.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패스해야 돼. 해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당해 안 당해? 안 당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잘해야 돼. 자세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패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뭐야? 흘러나온다 그러면 뭐야? 빨리 공격해야지. 공격 슛 하나. 그렇지. 어, 공이 뜨는 것도 지금 안 됐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안 뜨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쳤어. 빨리 모아야 돼. 빨리 들어야 돼. 연속으로 하나. 그렇지. 하나. 빨리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빨리 연속 동작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뭘 했어요? 삼손이. 어? 그렇지. 직선을 내가 할 줄 알았으면 직선을 할 줄 알았어. 직선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대각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직선 할 줄 알면 대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스매싱 직선 할 줄 알았으면 대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게 3순위. 4순위는 세게 치는 거. 뭐 세게 치는 거는 근력도 키워야 되고 스윙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후위 플레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 마치 축구와 축구처럼 공을 함부로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뭐예요? 잘, 그렇지. 패스, 그렇지. 이렇게 패스하다가 찬스가 온다? 연타, 바로 연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안 좋아하면 뭐 하는데? 세게 쳐야 돼? 잘 살리고, 다시 잘 살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왔다! 그렇지, 이렇게 슛을 쏴야 된다. 그렇죠? 어, 자, 원투포 줄 거야. 못 맞춰, 지금 계속. 원투포 줄 거야. 빨리, 빨리! 그렇지. 상대방이 원하는 곳을 미리미리 예측해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위 플레이에서 이 사람이 드라이브로 올까? 스매싱으로 올까? 그렇지? 그 우선순위 안에서, 그죠? 드라이브, 원첩부, 스매싱, 커트 우선순위 안에서 뭐가 올지를 생각해서 빨리 뭐 하는 거야? 예측을 하는 싸움이야. 그러면 게임이 시작될 때부터 뭐 해야 돼? 긴장하고 이 사람이 어디로 많이 치는지를 데이터를 쌓아가야 돼. 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자세가 막 흔들려. 그냥 막 풀어버려. 그게 아니라 왼손 뭐 해야 돼? 각 주고 쳐야지. 요거 설명 안 했다. 요거 설명 한번 할게요. 자, 드라이브 계열. 그러니까 높지 않은 이 낮은 계열의 어떤 기술들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따라해볼게요. 드라이브. 어, 드라이브. 자, 헤어핀. 뭐 푸시. 뭐 언더. 뭐 크로스. 뭐 여기 이 아랫라인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해야 돼요? 중심인 거예요. 중심. 그 다음에 미들공부터 하이공까지, 원점부부터 스매싱까지는 따라해볼게요. 들고, 당기고. 이 왼손 동작을 해줘야 돼요. 딱 그 보니까 어때? 그 누구야? 단식. 안세영. 딱 팔꿈치 들어서 마지막에 탁 이렇게 하고 치더라고요. 아니 이걸 한번 튕겨.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탕, 어. 얘를 한번 탁 해서 탁 톡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치. 이 동작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까지는? 그치. 그럼 해봐요. 자, 빌리가 말을 하는 거야. 중심. 자, 이건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말을 해. 그치. 이건 뭐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공이야. 그치. 이건 무슨 공이야? 자, 이거는? 그치. 왼손 동작을 해줘야 되는 공인데, 중간으로 뜨는 공 같은 경우는 허리 동작까지 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어. 원점프는 미니 스매싱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매싱은 허리랑 몸통이랑 다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원점프 같은 경우는 허리 조금 써지긴 해. 근데 이렇게 다 돌려서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살짝 반동받아서 좀 간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스매싱은 가장 큰 동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높은 거는 있고 낮은 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원점프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써줘야지, 왼손은 끝까지. 그렇지, 그건 써줘야 돼. 높은 거는 더 크게. 하나, 둘. 이거는 그치, 100% 돌린다 그러면 이거는 한 50%만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왜 앞에 오면 안 되잖아. 빨리 왼손 얼로 빼야 돼. 왼손을 빨리 얼로 빼야 돼. 빌리가 이게 왼손이 앞에 오니까 오른손 얼로 가. 뒤로 가잖아. 뒤로 가잖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빼가지고 빨리 중심 잡아서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그렇게 들어왔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힘 받아봐요. 하나. 하나. 해봐요. 힘 못 받잖아. 이렇게 때려야지. 더 세게. 대각으로 때려, 대각으로. 빨리 그냥. 하나. 그렇지, 그렇게 때려. 잘했어. 그런 느낌인 거야. 대각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때리는 느낌으로. 잘했죠? 선수들은 굳이 이런 걸 안 알려줘도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해요. 항상 딱 뭐 하고 있어. 선수들 보면 성승재, 강민혁, 김원호 선수 잘하잖아요. 최근에 딱 어때? 항상 각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잡혀있지 않아요? 안세영, 다른 선수도 봐봐. 막 이렇게 쳐. 막 자세가 없어 막. 근데 어때 안세영은? 딱 잡잖아 뭔가. 그래서 각이 날카롭잖아요. 그러면 이 낮은 공은 다 중심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높은 공과 미들 공으로 오는 거는 왼손을 항상 써줘야 된다. 그치? 해봐요. 시작. 왼손. 그치. 뭐 해야 돼? 중심. 앞에 왔어. 중심. 그치? 중심. 중심. 자, 이거 더 크게. 가장 크게. 자, 중심. 중심. 자, 원점프는 50%. 그치? 자, 커트는 중심이야. 아까 설명 안 했다. 그치? 커트는 뭐야? 중심의 계열이야. 중심. 그렇지. 중심. 자, 50%. 자, 100% 해야지. 100%. 50. 자, 중심. 자, 떨어지는 것도 중심 앞에. 그렇지, 앞에 오면. 뻗어. 중심. 자, 150. 100. 중심. 해야 돼. 중심. 자, 드라이브. 빨리 중심 잡아서 빨리. 대각으로 때려봐. 대각, 대각, 대각. 아, 늦추지 말고. 자, 어디서 때려야 돼? 어디서? 앞에서. 다시. 하나. 자, 어디서? 빨리. 그렇지. 점프 뛰지 마. 낮게 와. 그렇지. 아유, 걸리는 거는 왜 걸린다고 그랬어? 그렇지. 아유, 팔 안 뻗어. 팔. 더. 아유, 팔 안 뻗어. 빨리 해. 빨리 해. 팔 안 뻗어. 끝까지 안 뻗어. 끝까지. 다시. 뻗을 때까지. 하나. 그렇지. 한 번 더. 그래. 그럼 넘어가잖아. 하나. 자, 마지막 이렇게. 오, 잘했어. 이렇게. 하나. 둘. 그렇지. 원점프. 셋. 나 드라이브 볼게. 네. 아유, 방금 얘기했는데. 아유, 해. 다섯, 그렇지. 여섯, 드라이브 어떻게? 아헤이. 이거 그렇지. 원점프. 여섯, 드라이브 어떻게? 팔. 팔. 팔 얼로 뻗으라고. 아, 힘든 거랑 뭔 상관이야. 집중 안 해요? 다시 열 개 해요. 하나, 둘. 끝까지 안 뻗어요. 셋, 넷. 끝까지 해. 다섯, 집중하고. 집중하고. 일곱, 팔까지. 여덟. 아, 걸리기만 해봐. 그렇지. 그래. 끝까지 주란 말이야.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걸릴 거야. 알려줬잖아. 이거 드라이브까지 뭐예요? 중심 잡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높은 거는 다 왼손 해서 항상 각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걸릴 가능성이 적다. 자, 후위 플레이 특강 끝! 편지는 빌리모. 빌리, 강의 어땠어요? 괜찮았어? 내가 요즘에 레슨하면서 생각한 것들이야. 똑바로 해. 또. 또 해. 네. 요거 편지. 열심히 해. 네.
아, 힘들어요. 에너 배드민턴은 세계 1위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 뛰어난 내구성과 합리적인 가격, 에이스 셔틀콕, 배드민턴 넘버원 브랜드 테크니스트와 함께합니다.